처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 어서 와요. 아, 정말 여기는 우중충한 동네네요. 얼른 일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속 정확한 일 처리를 부탁할게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일단은 통상적인 잔해 수집 업무를 해주면 돼요. 몇 시간 전에 이곳에서 검은양 팀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 말은 곧 차원종 잔해가 현장에 잔뜩 남아있을 거란 뜻이고요. 로봇을 이용해 그 잔해들을 수집할 예정이에요. 당신은 차원종 잔당 처리를 통해 이 수집 작업을 보조해주면 돼요. 또 그 검은 양이라는 녀석들이야? 아주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모양이군.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우리 계획을 방해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한테 처리를 부탁할지도 몰라요. 그때는 잘 부탁할게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 그런 일이라면 내 전문이지. 믿음직스럽네요. 아무튼 이야기가 샜지만 일단 출입증을 받아오도록 하세요. 그게 있어야 봉쇄구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기 있는 특경대 지휘관에게 가서 출입증을 받아오는 거예요. 벌처스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혹시 구로에 거주 중인 난민분이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더러 난민이라는 거야? 잔말 말고 출입증이나 내놓으라고. 출입증? 그럼 당신들이 밀서에 적혀있던 그 클로저들이군요. 몇 시간 전에 특경대의 한 간부님이 제게 은밀히 밀서를 보내오셨습니다. 당신들에게 군말 없이 출입증을 내주고 전면적으로 협력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부님의 지시라고 해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지시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출입증은 유니온의 정식 클로저 요원에게만 내드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협조해드릴 수 없겠군요. 이봐, 지금 내가 유니온의 클로저가 아니라고 차별하는 거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짜증나는 녀석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까지 놈의 목은 그대로 날아가 버릴 거라고!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특경대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희는 당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테니 이만 물러가십시오. 특경대 최민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